지역의 시장이 이제 이렇게 조만간 뜰 것이다라는 것을 장보고는 알았던 거죠. 거예요. 그리고 또 신라인들의 어떤 잠재력, 각지에 퍼져 있는 신라인들의 잠재력까지 이제 그러니까요. 파악을 한 거고. 그 왜 돈 냄새를 맡는다라고 네. 하잖아요. 감각이 기가 막히게 신문이세요. 이제 아마 사업구상 할 때 10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본도 가보고 당나라도 가보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신라인들 사회를 봤을 거고요. 또 이때 재당 신라인 사회의 또 특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국제정세가 더 밝았다고 하잖아요. 정보도 밝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 뭐야 교포의 3세니까 언어도 이제 여러 개의 나라를 구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찾기 힘든 그야말로 다문화를 흡수하면 성장한 고급 인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뚜렷한 구심점이 없었던 신라인들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거대한 사업을 구상했다는 거. 장보고야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개방적, 통합적 사고의 융합형 인간의 원조가 아니겠느냐. 어려워요. 저거는 뭔가 초첨단이다, 표현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당나라에 이렇게 거주하는 그 신라인들이 많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 조직체가 있었어요. 신라인들이 이제 집단 거주하는 신라방이라든가 그렇죠. 그들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라소. 그들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라소. 그리고 이제 뭐 사찰인 신라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적산 법화원인데 바로 이곳을 그 장보고가 이제 만드는 거죠. 이 사찰을. 네. 그래서 결국 이 해외에 나 있는 신라인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 이역만리에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걸 분명히 찾잖아요. 바로 그 법화원이 그런 기능을 하면서 구심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법회가 열리면요. 신라인들이 한 25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 절 이름이라고 하니까 법화원은 알겠는데 적사는 뭐예요? 아. 지명입니다. 그래서 불굴 적자에다 산산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GPS나 나침반 없던 시절에 멀리 보이는 표지 빨간색 보입니다. 등대네요. 아, 네. 아 빨간색. 네. 이 적선 법화원이라는 곳이 말하자면 미국의 그 교포 사회가 막 형성될 때 LA에 한인교회 역할을 했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신앙 활동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정보 교류도 하고 뭐 네트워크 같은 것도 형성을 하고 외국에 오는 사신들의 그 숙소 같은 이런 그 기능도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무역상들도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또 무역의 하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는 거죠. 애니인 스님이 지은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보면 그 내부 구조랄까 건물의 개수 뭐 승려들의 숫자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연간 이제 500섬 정도의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를 이제 소유하고 있다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을 거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토지를 장보고가 이 기증을 해요. 토지를 사회화는 그렇죠. 사회화는이라고 네. 날리고 그건 안목으로 결과적으로는 투자죠. 이 토지가 있어야 이것을 경작하게 되면 신라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보고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해상 무역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에서 당나라 가서 무령군 소장될 때까지 10년 걸렸잖아요. 해상 무역 준비하는 거 10년 걸렸고. 그렇죠. 이게 하나 목표를 이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10년을 또 준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숨 고르면서 때 기다리면서 판세를 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어떨 때 활용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이것까지 아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토크 요점이라고 할까요? 장보고가 기존에 다뤘던 영웅들과 아까 다른 점, 다른 그 사별화되는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은데 장보고는 그 혼돈에 신라 후기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시대가 낳은 영웅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이용해서 영웅이 된 인물이라는 점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KBS